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산중은 언제 와도 영롱하고 숭고한 도량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산중에는 그 어디에도 비견할 수 없는 방장스님이 태산 줄령처럼 계시고 행정과 포교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주지 스님이 계셔서 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곳에 총님이 있습니다만은 금정 총님은 선언, 유런, 강원이 오롯이 잘 간직되어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총님 중에 총님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운합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숭고한 인연이라 할 것입니다. 가끔씩 이 법상에 올라왔습니다만은 오늘은 개월에 만에 한 3년 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와서 제가 물었습니다. 인도에 안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중국에 안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해도 아무도 안 들어요. 제가 그 뒤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다 손을 들었어요. 근데 너무 많아서 제가 살짝 몰래 5월 21일 날 다녀왔습니다. 다 데리고 가려니까 부담이 너무 커서 살짝 몰래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순간 인연 중에 사람과 사람의 순간 인연은 그 어디에도 비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돌아가신 분과 함께 교감한다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그 어디에도 비견할 수 없는 인연 중에 인연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오랑분절 지장 천도대제 제3제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법문의 주제 그리고 돌아가신 여러분들의 선망 부모와 함께할 법문의 주제는 무상입니다. 무상이 대체 뭘까요? 말 그대로 하면 항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영원할 수 없다. 그 어떤 존재도 영원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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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무상하고 저것도 무상하고 참으로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대체 이 무상의 실체가 뭘까요? 근본 교설에서는 인연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인연 이꼬로 무상입니다. 무상 이꼬로 무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인연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은 인연이 다하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해야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행복의 세계, 극락세계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상을 가장 잘 표현하고 노래한 경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공무허로 표현하죠. 없다. 모든 것은 헛것이다. 급기야 무해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없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나도 있고 상대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다 없대. 이해가 되지느냐 말이죠. 모든 존재는 유를 취향하거든. 있는 것을 취향한다고. 보여지는 것을 취향한다고. 없는 것을 취향하는 사람은 없어요.
끝내 보존되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해야 한다. 부처님은 그것을 결론적으로 무상이라 말한 것입니다. 무상을 가장 철저하게 여실하게 연출한 경전이 금강경인데, 그 금강경에 골수가 뭘까? 바로 이 한 개송에 있습니다. 자, 합장하시죠. 일체 개성입니다. 금강경을 다 읽고 이해하려고 하면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개성만 바로 인지한다고 해도 금강경을 참으로 잘 이해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일체 유의법,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내가 보여지고 나의 아들이 보여지고 나의 남편이 보여지고 나의 부인이 보여지고 산이 보여지고 강이 보여지고 돈이 보여지고 명예가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은 여몽한 포인, 어젯밤 꿈 같다.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환상 같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걸 신기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념이라고 하죠. 봄날에 일어나는 아지랑이와 똑같다.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또한 물거품 같다. 어떤 인과관계 속에서 잠시 튀어오르는 게 그게 물방울이죠. 또한 아침이슬, 그림자 같다. 아침이슬이야 어떤 것일까요? 햇살 돋으면 그냥 사라지고 없는 것이 번개불이라고 하는 것이 반짝하고 사라져. 모든 것은 공무한 무상이다. 영원성을 절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하는 논리 아니겠어요? 응자여시관하라 이와 같이 보라.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보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이와 같이 보았습니까? 진실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없는 것으로 볼 줄 알고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볼 줄 아는 것을 진실지견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도 진어자라고 말했어요. 실어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진실만을 말하는 존재다. 여실한 말만 하는 존재다. 절대로 속이거나 농락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 말을 쓰면 어떤 말이죠? 거짓말일까요? 우리를 농락하는 말일까요? 우리를 유린하는 말일까요?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를 농락하는 말이냐, 우리를 유린하는 말이냐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젊은 청춘 시절에야 뭐 사지가 말을 잘 듣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보는 것도 잘 보고 듣는 것도 잘 듣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지나면서 눈은 보이지 않고 귀는 들리지 않고 서서히 모든 것은 나락으로 떨어져 갑니다. 그때 조금 인생이 무상하구나 그렇게 느꼈을까요? 부처님은 일찍이 이와 같이 보라.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대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보리 존재는 금강경의 14번 이상 정멸분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합니다. 수없이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읽고 봐왔지만 수보리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토록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상정밀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 모든 모습을 떠나버리면 고요히 세계에 들어간다. 그걸 좁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을 떠나버리면 고요한 열반의 세계에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3분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읊어드렸던 이 사구개송을 인지하고 남을 위해서 설파해 주는 것에는 못 미친다. 더 나아가서 억만 세울도록 나의 생명을 버리고 버리고 버린다 하더라도 그 어떤 존재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억만 세울도록 버리고 버리고 버린다 해도 이 금강경의 사구개송을 인지하고 남을 위해서 설해주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을 듣고 하염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지금도 물어보면 그럴 것입니다. 그 개송이 뭐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도 저는 돈이 중요합니다. 금강경 사구에와 어떻게 돈과 바꿀 수 있습니까? 두 개를 놓고 어떤 거 가지실래 하면 돈으로 손이 가는 거죠. 생명을 버릴래요? 금강경 사구계를 버릴래요? 어떤 걸 선택할까? 부처님은 당연히 진리를 위해서 몸을 버린 것이죠.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진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우리의 삶에 윤택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잠시 우리의 가난을 면하게 하는 것은 영향이 될 수 있으나 나의 영성을 바꾸고 생명을 바꾸는 데는 그 힘이 미약한 것이거든요. 나의 마음을 쏭도 바꿔버린 것. 그야말로 협범성승하는 것. 범부의 생명을 혁명시켜서 부처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돈으로 안 되는 거라니까. 내 마음속에 모든 번뇌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어찌 돈으로 가능하겠느냐? 그것은 진리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습을 떠나버리면 고요히 세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하염없이 하염없이
억만금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나의 생명을 억만 세월토록 던진다 하더라도 금강경의 사복의 진리에는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끝없이 끝없이 눈물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금강경을 읽고 몇 번이나 울어봤습니까? 몇 번이나 눈물을 지어봤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토로토 뽕짝 노래하듯이 그렇게 읽었을 겁니다. 수불이 한번 부르면서도 천장을 봤다가 기둥을 봤다가 땅을 봤다가 하늘을 봤다가 하이고 하면서 자기 신세 타령이는 했지 왜 하이고인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서자서 아자라 그런 글대로 나는 나대로 그랬을 것입니다. 이젠 달라야 합니다. 요번 지장천도 대제일 지금부터는 달라야 합니다. 오롯한 마음으로 오롯한 생각을 던져서 읽어가고 읽어가서 무상을 인지하게 되면 여러분들 역시 살아생전에 행복하고 죽어서는 반드시 열반의 세계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셔놓은 저 영단의 선망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가가 무상한 이 모습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사막도에 헤맬 것입니다. 언제 염라대왕이 내 어마어마한 돈을 줄 테니까 극락세계에 보내주세요 하면 그래 얼마만 갖고 오느라 내가 극락세계에 보내줄게. 염라대왕이 그럴까요? 염라대왕님, 저는 살아생전에 신칠기몰한 기능을 가진 존재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이 우주공간에 돌도 없으니 저를 극락세계에 보내주세요 하면 염라대왕이 좋아서 춤을 추면서 보내줄까요? 염라대왕님, 저는 당신은 모를 수 있어도 저는 아주 잘생긴 능력도 뛰어납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를 극락세계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좋다고 보내줄까요? 이건 정확한 현실인 것입니다. 염라대왕이 정말로 극락세계로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상한 줄 알고 그 무상한 모습을 확실하게 인지하는 자, 그 자에게 극락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업을 짓습니다. 상대를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업도 짓고 또 혹은 사회와 국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업도 지어갑니다. 선업도 짓지만 악업도 끝없이 지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무상한 줄 알고 그 업을 돈파지 아니하면 우리의 사원은 아름답다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업도 찰나간에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합장하시죠. 여호 초정 허연 두개
공양제법을 소공덕돈 필단번해 하리라 업이 많아서 그때 업은 좋은 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좋지 않는 업을 말하는 것이죠. 업은 그냥 행동입니다. 내가 한 짓입니다. 그걸 습기라고도 말하면 간섭적으로 행해왔던 모든 것들이죠. 업은 선업, 악업으로 나뉩니다만 이때 업은 그냥 나쁜 걸 말합니다. 업이 두터워서. 잘못된 한 번의 행동은 천하를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이 무상한 줄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요? 벼슬을 해버려 하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게 멋지게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인데 돈을 쫓아가는데 급급하잖아요. 벼슬을 얻는데 급급하다. 그러다가 나의 생명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돈도 얻었어, 벼슬도 얻었어. 돌아보니까 나의 생명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 나의 몸이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버렸어. 어디 가서 보상을 받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나의 몸만 살려주세요 한다 한들 그놈의 몸이 살아나겠느냐 말이죠. 애시당초 모든 것은 무상한 줄.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난 업을 짓다 하더라도 찰나간에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화엄경 열의 출연품에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여근초적 등숨이라도 마른 섣불을 가득 채워서 숨이 산과 같이 만들더라도 이 우주 공간의 가장 큰 산을 숨이 산이라 엄청난 풀을 쌓고 쌓아서 숨이 산 같이 만든다 하더라도 이 계좌화 실소진이로다 계좌시만한 풀 하나 탁 던져서 찰나간에 다 태워 없애버린다. 거대한 산을 태우는데 거대한 불길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섭을 태우는데 성냥개비 하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공양제불 소공덕도 모든 부처님이 공양한 조그마한 공덕이라 할지라도 필단번뇌 지열번하니라 반드시 언젠가는 나의 업을 다 깨부셔서 언젠가는 나의 가슴속에 일어나는 모든 번뇌를 다 깨부셔서 열반의 세계에 도착하게 한다. 열반이 뭘까요? 고요한 세계. 고요한 세계 하면 너무 고요해서 절 같다. 그렇죠? 절 같다. 절간 같다. 이 말은 깐짜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야. 절관, 절간 거 별로 안 좋은 거야. 헛간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동툭한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거거든. 그 간절 빼고 절로 갔다. 너무 고요하면 그런 거죠.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고요하고 고요하면 어떨까요? 그걸 바로 열반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번뇌의 업이 다 잘려져 나간 상태 아니에요. 엄청난 공덕을 지어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고
부처님께 공양한 조그마한 공덕이라도 그렇다. 이와 같이 보모사에서 야심차게 봉행하는 우란문절 지정 천도 대제에 동참하는 공덕만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의 가슴 속에 있는 모든 번뇌를 찰나가내 깨부시고 고요한 열반의 세계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선망부모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의 선망부모가 고요한 세계로 갔을까요? 살아생전에 본인이 지었던 업을 지심으로 참해서 작은 불씨로 수미산을 태우듯이 하였다면 고요한 세계로 갔을 것입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와 같이 천도 대제에 동참하고 함께 부처님의 대승 경전을 읽고 끝없이 끝없이 정진하는 이 작은 공덕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번뇌를 끊어버려 모든 업의 종자를 찰나간에 끊어버리고 열반의 세계, 안양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기운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인연을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니까 인연을 아주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이 산 중에 아주 태상줄림 같은 방정스님 계시죠. 또 포교와 행정에 또 가람소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주의심 계시죠. 그리고 선운에서 유론에서 강원에서 오롯하게 수행하는 스님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의 능력이 설사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산 중에 모든 스님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넉넉하고 행복한 세계 돌아가셔서는 반드시 왕생극락케 하는 기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치병을 맞는데 천하의 명의를 다 풀려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갑기야 명약을 만났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천도대제 봉행하는 것이 그런 기연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합장하시죠. 설사
천하를 다 줘도 내 몸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권력이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돈과 명예가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이걸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런데 급기야 설산에서 한 약을 발견했어. 설산 요양맥 선견이라 설산에 약이 있는데 이름을 선견이래. 그래서 견문 취촉하면 그 약의 모습을 보기만, 약의 이름을 듣기만, 아니면 멀리서 냄새만, 아니면 직접 찾아보기만 한다고 한다면 소중질하리라. 찰나간의 모든 병고가 사라진다. 참으로 신출귀물한 약, 허준도 해결하지 못하는, 화타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천하의 명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병을 치료해 준다. 약이 견문여 심력 없는 고와 같아서 만약 부처님을 한순간이라도 보기만 한다, 부처님의 명호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한다면 특승공덕 도불지하리라. 수승한 공덕을 얻어서 부처님의 지혜에 도착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실하네. 여실하게 믿고 이와 같이 하는 자가 없다는, 부처님의 명호만 간절하게 간절하게 부를,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얻는다라고 했는데 부처님의 모습을 진실로 한 번만 보기만 해도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였는데 그 누가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가 말이야. 부처님은 이미 답을 말해버렸으니, 부처님은 이미 영약이 무엇인지 말해버렸습니다. 다만 하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죠. 금강경에서 모든 것을 무상한 줄 인지하라 했습니다. 무상 인지 이거 하나가 나의 생명을 바꾼다. 돈으로 권력으로 나의 생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할 때 나의 생명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 해서 여전히 여러분들은 무상이 아니라 유상일 것입니다. 있는 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에 뿌라서 또 하나, 그것으로서는 나의 생명을 바꿀 수 없다. 그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삼천대천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이 금강경의 한 소절을 읽는 것 더 낫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편리를 도모하는 데는 잠시 도움이 되지만 나의 생명을 완전히 바꾸는 데는 그 힘이 미약한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건 진리가 미약. 진리가 아니고서는 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중생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서 부처로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부처님은 그것이 목적인데,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삼성을 만드는 것도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래, 내가 평범한 사람에서 성문이 돼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연각이 돼서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더 나아가서 보살이 돼서 그것이 부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뜻은 모든 중생이 부처님이 될 때까지, 부처님이 될 때까지 수보리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것은 그곳에 포인이 있는 것입니다. 억만금도 나의 생명도
필요 없고 금강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하염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영향을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인가 저곳인가 헤매이다가 금정총님의 팔을 내려놓고 이와 같이 신앙하고 수행하는 것은 마치 그 어떤 자가 영약을 맞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항상 이와 같은 법연에 동참하고 모든 것이 무상한 줄 깨달아서 살아생전에도 행복하고 죽은 뒤에는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발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우란분절 지장천도 대제에 빠짐없이 동참해서 선망보물을 왕생 극락케 하기를 염원하고 염원하기를 발언하면서 무상이라고 하는 주제의 법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